방법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노하우 실력을 보고 싶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패브릭으로 액자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액자는 재활용장에서 버려진 액자를 주워왔어요. 거실에 저렇게 패브릭 액자를 꾸며봤더니 이 패브릭들이 예쁘니까 분위기를 너무 많이 잘 살려주더라고요. 집에 남는 자투리 천을 액자 크기에 맞게 자른 후 틀에 맞게 고정해주면 패브릭 액자 완성! 하나의 액자를 만들었답니다. 아, 예쁘다. 패브릭 액자 참 쉽죠? 더 쉽고 효과 만점인 인테리어 비법은? 밋밋한 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벽꾸밈인데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또 저렴한 방법으로 꾸밀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한 700원 정도 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면 보통 흰색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검정색도 나와요. 그리고 뭐 요렇게 작게는 회색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로 그냥 밋밋하다 싶은 면에 꾸미고 싶은 모양으로 꾸미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집 모양. 테이프 하나면 밋밋한 벽도 유니크한 벽으로 간단하게 대변신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막 한참 말을 배우고 막 뭔가 혼자 하려고 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3살인데요. 이런 제가 집 모양이 쿠션을 만들어줬을 때도 엄청 똑똑 문 열어주세요. 뭐 엄마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집을 꾸며주고 나면 이제 이 문도 두드려주고 저 문도 똑똑똑똑 되게 재밌게 놀 것 같아요. 작은 집은 우리 막내 집이고요. 이 조금 큰 집은 큰아이 집이거든요. 애들이 분명히 지금 집에 돌아오면 여기 막 똑똑 문 열어주세요. 엄청 막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오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달인 미션! 단돈 10만원으로 집안을 바꿔라! 단돈 10만원으로 집안 공간을 바꿔라? 너무 많지 않나요? 자신만만한 셀프 인테리어 달인! 단돈 10만원으로 집안을 어떻게 변신시킬까요? 아니, 여기 안방인데요? 네, 안방을 원숙한 부부의 방으로 바꿔볼까 싶은데요. 제일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벽의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 페인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칠할 페인트는 요 실내용 페인트인데요.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요즘 페인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로 칠하고 바로 잠을 잘 수도 있을 만큼 깨끗하게 친환경으로 나오거든요. 그 뭐 벽지 위에 그냥 바르시면 돼요. 아무런 과정 없이.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면을 바꾸는 데는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페인트 칠이라는 게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난이도예요. 시작은 언제나 벽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역시 벽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벽의 한가운데부터 구석구석 페인트를 칠하는 박정미 주부. 어머! 같은 방 맞나요? 단돈 3만원으로 180도 확 바뀐 침실 분위기. 10만원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이라 오늘 제가 바꿔본 거는 3만원으로 네, 미션 아주 가뿐하게 성공했습니다. 작은 집 셀프 인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수납을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통일성을 갖고 꾸미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꾸미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셀프 인테리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도 초저가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도 정말 숨가쁘게 행주 원장대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네. 특별히 출연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살림의 여왕 트리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좋은 아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항상 외치는 이 행주 원장대의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야죠. 네. 대한민국 주부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지친 마음을 꽉 안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직 당신의 행복만을 위한 행주 원정대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협동조합에서 백화점 상